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주요 도시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진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단속 작전이 이번 주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에서 8건의 이민세관 단속국의 체포 시도가 있었지만 체포에 성공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국인들의 전미 파트너십과 히스패닉 비영리 단체 우니도스 USA는 최근 민주주의의 억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서비스국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의 시민권 취득 적체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전국 시민권 신청 평균 대기 기간은 약 10개월이며 3년 전에는 평균 5, 6개월이 소요됐지만 올 3월 기준으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뉴욕 맨하탄의 시민권 취득 소요 기간은 약 15개월에서 28개월로 전국 도시 중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2020년 대선에 참여할 수 없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뉴욕주는 선거일 25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맨하탄의 경우 현재 시민권 취득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저지주는 선거일 21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며 뉴욕의 경우도 컷오프데이가 지난 2월 13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적체 현상이 미국 내 이민자 약 74만 명의 투표권을 상실시킨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 사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브루클린과 맨하탄 일부 지역에서 단속 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또 일부 지역에서 ICE 요원들의 단속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1시 뉴저지주 패세이 카운티에서 ICE 요원들이 서류 미비자의 집에 현관문을 노크하며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요원들은 집안에 있던 10대 소녀에게 밖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소녀는 주택 출입 허가증 혹은 영장이 있는지 물었고 요원들은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고 소녀는 나가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소녀의 대처에 자리를 떠난 요원들은 당일 다시 찾아왔지만 소녀의 가족들은 위층에 숨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대 소녀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올라온 자신의 권리 알기 행동 지침을 따라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권리 알기의 주요 내용은 ICE 요원은 영장 없이 주택 진입이 불가능하며 ICE 요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것, ICE 요원이 요청하는 모든 서류에 사인하지 말 것 등입니다. 또 3명의 ICE 요원들이 뉴욕주 업스테이트 알비온 빌리지에 위치한 한 서류 미비자의 집에 별도의 영장 없이 강제로 출입하려 한 시도가 뉴욕 이민자연맹의 트위터를 통해 밝혀져 서류 미비자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4일 ICE가 브루클린과 맨하탄 일부 지역에서 단속 작전을 벌이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선셋파크, 할렘 등에서 ICE 요원들이 단속을 벌이다 실패했다는 몇 건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가 한인들을 위한 행동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만약 ICE 요원들이 찾아오면 반드시 영장을 확인하고 대책위 한라인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입장과 한인들을 위한 행동 요령을 설명하였습니다. 박동규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부터 실시된 트럼프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보고된 뚜렷한 피해는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반이민 정책으로 지지층을 확고하게 결집하려고 한다며 ICE의 대대적 단속은 내년 대선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는 추방 재판이나 추방 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한인들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CE 요원들이 집이나 직장에 찾아와 단속을 할 때 먼저 연방법원에서 발부된 합법적인 영장을 확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채로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한라인으로 연락해 이민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이 없어서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없는 것은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법원에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 받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특별하게 판사가 나가라 하기 전까지는 나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받기 때문에.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원회는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 불법 체류자 단속에 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한라인을 가동 중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전화를 통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뉴욕과 뉴저지에서 법률 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추방 재판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결의안이 폐기 처분됐습니다. 법안 상정에 찬성한다는 표가 95표에 그쳤는데요. 탄핵의 주체가 돼야 할 민주당의 분열 양상만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 그린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발의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결의안은 반대 332표, 찬성 95표로 법안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95명만 탄핵안 상정을 지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에 단합하는 듯했던 민주당의 재분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엘 그린 의원은 탄핵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에게 재선을 염두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결의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는 6개의 위원회를 통해 권력 남용, 사법 방해를 비롯해 대통령이 연루됐을 수 있는 나머지 사안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탄핵 신중론을 유지했으며 이미 하원 차원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공격적으로 도전하길 원하는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과 탄핵론과 거리를 두며 의료 혜택 증진과 근로자 임금 인상 등 보다 안전한 의제를 선호하는 중도파 의원들의 갈등이 이번 표결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표결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 표결입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주 등 일부 지역의 시민권 취득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시민권 발급 지연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2020년 대선에 참여할 수 없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미국인들의 전미 파트너십과 히스패닉 비영리단체 우니도스 USA는 최근 민주주의의 억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서비스국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의 시민권 취득 적체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전국 시민권 신청 평균 대기 기간은 약 10개월이며 3년 전에는 평균 5, 6개월이 소요됐지만 올 3월 기준으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뉴욕 맨하탄의 시민권 취득 소요 기간은 약 15개월에서 28개월로 전국 도시 중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2020년 대선에 참여할 수 없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뉴욕주는 선거일 25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맨하탄의 경우 현재 시민권 취득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저지주는 선거일 21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며 뉴욕의 경우도 컷오프데이가 지난 2월 13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적체 현상이 미국 내 이민자 약 74만 명의 투표권을 상실시킨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의 경기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즉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시사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무역과 성장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많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근거가 더욱 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 전망과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탄탄한 고용시장, 목표치 2% 부근의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확장세가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한 국가의 통화 정책이 금융, 무역, 신용 채널 등을 통해 다른 국가의 경제, 금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켜본 바 있다며 이런 새로운 세계에서는 상호 연계의 효과를 이해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0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11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잇따라 출석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 기준 금리 인하를 거듭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달 말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이번 달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100% 반영하고 있으며 0.25%포인트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에 본인이 원하면 출생지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출생지 증명 서류를 제외 공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외교부는 국민외교센터가 해외 체류 시 한국 여권의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출생지를 기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거주지 등록과 장기 체류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인터넷 은행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 서류를 제외 공간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핵심 과제로 선정해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제안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주택국이 신축 서민 아파트 12곳, 총 54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럭셔리 유닛도 포함돼 있습니다.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의 신축 럭셔리 렌탈 아파트인 베드포드 암스 아파트는 93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수입 $22,800에서 $34,160의 2인 가구일 경우 원 베드룸의 렌트는 $590, 투 베드룸 유닛은 $718이며 $31,543에서 $42,680인 4인 가구일 경우 3 베드룸 유닛의 렌트는 $821입니다. 수입에 따라 렌트는 달라지기 때문에 $108,309에서 $176,055 연수입의 4인 가구는 3베드룸의 렌트가 $3,060로 마감은 9월 13일까지입니다. 브롱스의 마운트 호프의 캠퍼스 3 레지던스는 총 328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로 $13,303에서 $22,410의 연수입일 경우 스튜디오의 렌트는 $331, 원베드룸 유닛은 $426입니다. 4인 가구의 3베드룸 렌트는 $23,006에서 $32,010의 경우 $594, $4,046에서 $53,350는 $1,091, $68,126에서 $106,700의 경우 $1,910입니다. 지원 마감은 9월 10일까지입니다. 맨하탄 센트럴 할렘의 신축 아파트 더 프레드릭은 59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1,223에서 $29,880 연수입의 1인 가구의 경우 스튜디오 렌트는 $562, $31,543에서 $42,680의 연수입 4인 가구, 3 베드룸의 렌트는 $843, $4,046에서 $53,350는 $1,091, $48,549에서 $64,020의 경우 렌트는 $1,339입니다. 이외에도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와 프로스펙트 파크, 퀸즈 아스토리아 등에서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인 가구에서 6인 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을 비롯한 22개 주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과 내일 100도를 넘나드는 온도에 체감온도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대야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약자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서 더위 잘 이겨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BN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